아, 여러분, 지금 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 저항의지, 이게 사실은 민주당보다도 개혁신당이 더 불타오릅니다. 민주당이야 사실 뭐 윤석열과 가장 많이 싸웠고 또 가장 많이 또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가장 큰 정당으로서 뭔가 공존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을 싫어하고 윤석열도 민주당을 경계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준석이다. 개혁신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절대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은 민주당이 주도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시민들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뭐 비겁하다,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용기가 없다는 또 용기가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석을 민주당이 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절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핵은요, 제일 좋은 건요, 국민의힘의 반윤 정치인들과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앞장섰을 때, 지난 대선 때 개고기를 팔았던 그 사람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그분이 깃발을 들어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반윤이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최상병 사건, 그 진상 은폐 사건 이것이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분명히 윤석열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공수처든 특검을 통해서든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 총선 직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윤석열 정권이 무려 3년이나 남았다고요? 무려 3년이나 남았다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3년까지 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 탄핵을 주도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탄핵을 이준석이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탄핵이 됩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여러분 2016년에 그 탄핵 소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김무성과 박지원이 주도했습니다. 물론 김무성은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고 박지원은 내각제를 하려고 했어요. 서로 이제 다른 꿈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탄핵하자. 여기에 뜻을 모았고 김무성, 박지원이 쌍끌이로 해서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것이죠. 거기에 민주당이 따라온 것이고요. 예. 결국 다음 대통령 누가 됐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이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 윤석열 타도의 뜻이 같은 세력은 다 지금 잠시 잠깐이라도 연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 최수근 해병, 안타까운 비극적인 죽음의 진실을 감추려 들었던 자들, 그들에 대한 지금 수사가 공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은 군검찰 관계하는 유재은 씨가 지난 주말에 불려나가서 14시간 조사받고 오늘도 2차 소환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연합뉴스 TV 기사를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더군요. 네, 골드뱅크스님 감사합니다.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이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수처에서 나왔겠죠. 구속을 하려면 결국 공수처가 해야 하는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니까 공수처가 언론에다가 흘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압박수단이 되면은 유재은이가 불겠죠. 누가 말하자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그런 이첩을 해병대 조사단에서 경찰에다 넘긴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그 해병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재은은 그걸 달라고 했던 거야. 달라고 했던 거야. 대통령실하고 연락을 하고. 이종섭은 자기가 시킨 적이 없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해서 이첩한 자료를 받아와서 임성근이 빼고 그렇게 진실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지. 자, 유재은한테 그래서 야, 너 구속될 수 있다. 네가 주범이 되면은 너 몇 년 살아야 할지 몰라. 이 압박수단으로 언론에다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걸 흘린 거예요. 예, 유재은이가 진실을 얘기한다면 참 좋겠는데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가 급히 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훈 변호사를 세웠습니다. 에, 사실 1월 20일에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임기 만료가 돼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모두 다 빈자리로 방치했던 것이 윤석열인데 갑자기 공수처장으로 오동훈 변호사를 앉혔어요. 이제 후보자로 이제 지명을 했어요. 이야, 여러분, 이거는 윤석열이가 똥줄 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동훈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 판사 출신인데요. 수사 경험이 없습니다. 예, 뭐 최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사해 본 적이 없는 오동훈이가 뭘 알아? 예, 이런 거죠. 오동훈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동훈을 이제 꼭두각시 삼아가지고 이제 공수처를 말하자면 좌지우지하겠다. 윤석열의 뜻이 그러한 것이죠. 잘 될까요? 지금 공수처 수사팀이 굉장히 그야말로 칼을 갈듯이, 예, 칼을 갈듯이 그동안 수사를 해왔어요. 예,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순간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벌도 윤석열이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재벌도 윤석열이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세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첫 번째, JTBC가 지금 최병 사건을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 JTBC가 어딥니까? 홍석현 씨의 지배력이 지금 행사되는 미디어 아닙니까? 우리 사회 기득권의 거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JTBC가 계속 윤석열의 명주를 쥐고 보도하고 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정규재 씨. 여러분, 정규재 씨는 재벌 대변인입니다. 그냥 그분의 정체성은 재벌 대변인이에요. 언론인 아닙니다. 재벌 대변인이에요. 재벌이 뒷받침 안 해주면 아마 그 논평을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재벌 대변인. 그래서 정규재 씨가 열심히 지금 윤 정권 씹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재벌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열린공감TV가 이제 이름을 다 깠는데 지난해 11월에 파리에서 윤석열이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뛴다고 해놓고는 초단위로 뭐 이렇게 설득하러 다닌다고 해놓고는 실상 보니까 재벌회장들 모아놓고 대한민국 재벌회장들 모아놓고 그냥 술 퍼마시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죠.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저기 최태원 회장은 엘리베이터에서 토하고 그리고 구광모 LG 회장은 먹다가 쓰러져서 LG 직원들이 업고 나갔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이재용도 술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 열린공감TV가 실명까지 드러내면서 보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응? 재벌 회장들이 부산엑스포 유치가 결국 불발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또 이 재벌 회장들 데리고 부산에 가가지고 떡볶이 처먹고 말이죠. 그 와중에 막 부산 시민들이 이재용, 이재용 하니까 이재용이 쉬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재벌들이 이런 그 수모와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다. 이런 기류가 재계에서 돌고 있다.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로 재벌도 윤석열을 포기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는다. 탄핵되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이 재계 동향을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언론계 동향도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벌도 윤석열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김용민이가. 자, 이 자리에서 예언합니다. 5월, 6월, 7월 정말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거국적인 국민운동, 국민저항이 솟구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윤석열 실각설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모두 단단한 마음을 먹고 구국의 결단을 하는 심정으로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에 대한 최후 통첩의 의미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왜 변희재 씨하고 뭐 역사의식이나 시국관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른 변희재 씨와 손잡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타도시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윤석열 타도라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
저희 그런 선택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 못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제가 옳았으니 여러분들은 닥치고 나의 뜻을 따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말이죠.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모든 세력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타도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지. 예? 각자 자기가 이 길 가는 거죠. 이준석이도 자기가 이 길 가는 거고, 현이제도 뭐 자기가 이 길 있다면 가는 거고, 저는 그때까지 연대의 끈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대의 어떤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난 토요일에 열린공감TV에서 언론개혁 관련한 토론회 사회를 봤는데, 패널 중 한 분이었던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에게 이제라도 경향신문, 한겨레 등 레거시 미디어가 민주시민과 다시 손잡고 윤석열 타도 투쟁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한겨레 경향과 각을 세웠을까? 돌이켜보니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한겨레 기자 한 사람이 덤벼라 문빠 이렇게 글을 썼던 일이 있었지요. 사실 경향 한겨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유감이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리고 서거할 때, 그 직전까지 조중동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눈조를 보였고요. 일치됐죠, 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당신 죽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시간이 갈수록 광고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재벌을 감시하겠다는 건지,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지키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런 수준 이하에,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함유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기득권 이런 시스템에 순치돼 갔던 것이죠. 경향 한겨레가. 그런 와중에 덤벼라 문빠 이 발언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유증기가 가득한 방에서 라이터를 켠 격이 된 것이죠. 그때 경향 한겨레 절독이 이어지고 또 두 신문은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같은 목소리를 냈죠.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투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국면 이후에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막 경향 한겨레 기자들이 시민들을 막 조롱하기 시작했죠. 강성 좆바라느니, 좆바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 뭐 광장의 착시효과, 그건 이제 한국일보 기자가 쓴 표현인데, 응? 광장에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 정의와 원칙을 따르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야유하고 말이죠. 그랬었어요. 자, 이 국면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획책한 정치검사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를 그야말로 몰락하게 만들었고, 그 힘으로 집권하고, 집권 이후로는 모든 진보적 가치, 민주주의의 어떤 성과들이 모두 부정되면서 이 진보신문들과 민주시민들이 이 코너로 몰렸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각자 도생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윤석열 타도까지만이라도 함께 손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분이 눈물을 흘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향신문에서 사회부장을 막 마치고 네. 사회담당 부국장을 이제 하고 있을 때인데,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시던 분들이 예. 경찰청으로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밤늦은 시간에 네. 12시가 돼가지고, 그 가는 길은 저희 신문사 옆으로 가는 길이 있고 중앙일보사 앞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네네네. 서대문 쪽으로 서대문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 밤 12시가 좀 넘어서 아마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경향신문 힘내라라고 이제 외치는데 다들 울었거든요. 다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앞에 이제 저희 신문을 이제 무료로 배부를 하면 금방 동이 나서 계속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한데, 그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그 당시는 한 기자 생활 20몇 년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사실은 입사를 할 때 정부 신문이었어요.
관보나 다름이 없는 정부 신문이었는데 97년도에 이제 진보 신문으로 이제 바뀌면서 제가 서원주주 신문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정부 신문을 할 때는 비판이라든지 권력 비판은 절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권력 비판을 할 수 있는 신문에 근무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08년도에 경향신문 힘내라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는 제 소원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기자 생활은 뭐 원도 없이 다 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향한결에 그 종사하시는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다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아니 목표는 같잖아요. 김용민이하고 변희재하고도 같이 했었는데 윤석열 타도로 말이죠. 예, 왜 못합니까? 한결의 경향이 우리 민주시민들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시 경향 한결의가 시민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윤석열 정권한테 뭐 불이익을 당한다. 그건 훈장이 되는 거죠. 어? 역사의 길이 남을 자유 언론에 족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권과 관련한 촛불 집회 때 그때 시위 현장에서 경향신문 한겨레가 막 거리에서 배부됐습니다. 또 주간경향 한겨레 20일 특별호가 막 배부됐어요. 그때는 경향 한겨레와 시민이 한편이었죠. 곧 다시 광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서 다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 파시스트들을 몰아내려고 미국과 소련이 손잡고 보수 정권 청산하려고 DJP 연합도 했는데 아니 윤석열 타도 전선에서 각자 갈 길이 어떠하든 간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 바둑이 두 발도 지금 네 발도 지금 필요한 때에 예.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타도하면은 대선이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6월, 7월에 이 나라의 중대 전환점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때 뜻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윤석열 타도의 한뜻이면 잠시만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국면 되면 각자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뿔뿔이 흩어지면 됩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띌 때입니다. 제가 이제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전화를 받았다는 점 분명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